대단한 실력을 지녔구나. 이 자를 상대할 자 또 누구 없느냐?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어디서 온 누구냐? 그저 피냄새 맡고 왔다가 밥술이나 얻어먹고 가는 놈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간만에 물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고려에서 온 제가라고 합니다. 이리 올라오거라. 마음에 들었다. 내 술 한잔 주마. 거의 간단합니다. 왕궁 호위장 실력이 어디 가겠느냐. 전하, 왔사옵니다. 나리, 홍수가 비습을 당했습니다. 도적들을 만난 건가? 인근 도적들 중에는 우리를 건드릴 만한 놈이 없습니다. 놈들이 가져간 가짜 교체에는 우리만이 아는 피지가 있다. 분명 그 교초를 사용할 것이니 시전에 통용되는 교초를 잘 감시하거라. 예! 선생님! 어떤 놈이 감히 겁도 없이 우리 두 번째 경합은 너희들의 심성을 살펴보는 시험이다. 이 황실 안에서 가장 귀중한 음식을 가져오너라. 두 시진입니다. 두 시진을 넘기면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시작하라. 어디가? 제가 수락관에 매시고 가는 중이에요, 마마님. 수락관 배정 다 끝났어. 너한테 내줄 수락관 없다고. 마마님, 지금 경합 중이온데. 넌 입 닥치고 가만 있어. 왜? 떨부니? 난 널 보니까 떨다 못해 쓰다. 써! 당장 수락관 내놔. 너 이러다 나한테 치겠다? 나 이제 궁녀가 아니라 상궁이거든? 마마님 소리 듣는. 수락관 배정하라고. 자, 억울하면 너도 때려봐. 나야 황후마마께서 예뻐해 주시니까 걱정 없는데 넌 아마 당장 쫓겨날걸? 후궁? 언감생심, 꿈도 야무지네. 네가 후궁이 되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찢을게. 그 말 꼭 기억해두지. 그 전에 수락관이나 찾아봐. 아마 발도 못 붙일걸?
수락관 없어서 어떡해요. 시간이 다 되었다. 아직 오지 않은 아이는 실격 처리하고 어서 시작하게. 어서 시작하래도. 예, 마마. 오늘 경합. 잠깐만요. 소녀, 늦었사옵니다. 어서 자리로 들어가거라. 오늘 경합의 채점은 태후마마와 황후마마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폐하께서도 심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알겠사옵니다.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공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쪽부터. 당삼과 복령, 율무, 제비콩으로 만든 팔찡고입니다. 자고로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해지는 법. 팔찡고는 위를 튼튼히 하고 양기를 보호하는 최고의 음식이라 생각되옵니다. 다음, 모란소자. 우리는 기운을 보강해주고 열독을 풀어준다 했습니다. 여기에 산삼까지 더했으니 이만한 보행식이 없사옵니다. 쇠고기와 송이를 곁들여 만든 송이 우육입니다.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음식입니다. 설화소자. 30여 가지 산의 진미에 술을 부어 끓인 음식이옵니다. 우리 원나라가 비록 10개의 행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풍습들을 지녔지만 여러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가지 맛을 내는 것처럼 단결되고 화목해지라는 의미이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양소자. 그것이 무엇이냐? 소금이옵니다. 소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있사옵니다. 제 한 몸을 녹여 맛을 내주는 소금처럼 이 나라 백성들은 황제 폐하의 올바른 정치와 따뜻한 관심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폐하, 모든 음식에 필요한 이 소금처럼 부디 백성들 마음에 녹아드는 황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요설을 푸느냐? 요설이 아닙니다. 참으로 새겨들을 말이 아닙니까? 황실 안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찾아오라 일렀습니다. 소금도 음식입니다. 정성과 노력에 깃들지 않은 음식을 어찌 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음식은 이번 시험에 심사관 모두에게 낙제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황후, 이번 문제 출제자는 접니다. 그 권한을 무시하신다면 저 역시 더 이상 경합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서오소서 황후마마. 잘 되어가는가? 예, 마마의 분부대로 학자들도 어려운 문제를 출제 중이옵니다. 밖에 들라. 3차 경합이 끝날 때까지 겁설들이 이곳을 철통같이 지킬 것이네. 예? 마마, 내 허락 없이는 누굴 만나서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아니 되네. 내 말 뜻 아시겠는가? 예. 편히 모시겠습니다. 3차 경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바를 적어내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저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당연히 태평성대가 아닙니까? 국자감 학자들이 쉬운 문제를 낼 리 없을 터 뭘까? 저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 문제가 생각보다 쉽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데 저 공녀는 머저리 뜸을 들이는지. 원래 고려에서 밥을 지을 땐 뜸을 아주 오래 들인답니다. 어서 답지를 내시지요. 저녁을 준비하는 농부 내외 환하게 웃고 있는 관음 보살. 어디선가 본 듯한데.
매우 납세 절옥취 여천 불금 명량기 백의 선인 재고다. 다른 분들은 모두 태평성대라 답을 적으셨고 기소조 한 분만이 다르게 적으셨습니다. 폐하 소신들은 기소조에게 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수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저 그림에는 뗄감이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었습니다. 대신 집을 헐어내어 불을 떼고 있고 농부는 유일한 재물인 소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우 납세 절옥취 여천 불급 명년기 백의 선인 재고당이란 소동파의 식구로 답을 적었습니다. 폐하! 제출된 일곱 개 답안지 중 오직 이 답지만이 완벽했사옵니다. 만점을 주어 마땅하옵니다. 국자감 학자들의 점수와 관상 점수 그리고 황후께서 낸 문제의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간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결과를 내릴 때까지 다들 물러갈 거라. 알겠사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시지요. 넌 밭으로? 한 사람씩 폐하 곁으로 다가서십시오.